키스 씬 할 때 막 엉겹결을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떨어져야 돼, 반드시. 그리고 지그시 바라보다가 다시 막, 그치? 왜 이렇게 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어. 그리고 여기서 숨을. 형님, 오늘 근데 조금 뭔가 좀 의상이 그래서 뭔가 좀 뭔가 청아한 좀 멋있는 느낌이 좀 나시는데. 그래? 워낙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네. 한껏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아, 근데 진짜로 우연히 진짜 맞춰 입은 게 아닌데 저도 이게 또 청이거든요.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네, 네. 왜 벗으세요? 아니 벗어야지. 네. 아니 왜 벗으세요? 아니 멋있는데 왜 벗으세요? 아 비슷한 컨셉이면 너무. 아 그래도 조금, 예. 아니 너가 좀 돋보이라고 나는 그러려고. 아 저 돋보이. 괜찮아? 아 저 괜찮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날씨도 좋고 이러는데 요즘 좀 시원한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G마켓 광고주님이 저희를 또 찾아와 주셨어요. 아 너무 진짜. 감사하다. 아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펩시 제로슈거 라임향 제로카페인 355ml입니다. 요즘 왜냐면 또 액상과당 또 칼로리 고민으로 제로슈거가 좀 대세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많이들 마시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늦은 오후에 카페인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카페인까지 제로입니다. 야 이걸 한번 얼음에다가 시원하게 한번. 짠. 아 제로 카페인인데 약간 펩시 제로 라임하고도 맛이 거의 비슷한데? 네, 진짜 비슷한데요? 카페인 없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이 시원하게. 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네. 좋다, 좋다. 좀 이따 술 마시면서도 살짝 네. 하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을 해야 너희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떨리지? 원래? 지금? 왠지 알아? 이상하게 떨려요. 지금? 네. 아, 이게 드디어 수양이도 금단 현상이 왔구나. 술을 안 마시면 이렇게 떨려. 술 안 마시면 불안하고. 근데 오빠랑은 약간 술 먹는 예전에 인생 술집에서도 그렇지, 그렇지. 저희 그 문 닫고 새우 4시인가 5시까지 술 마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녹화 끝나고 그냥 계속 그 스태프들하고 우리 다 같이. 맞아요. 네. 오빠 나가신 적 없죠? 나갔었어요. 아, 나갔어요? 그래, 그렇게 좀 편하게 이거 다른 뭐 TV 방송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편하게 해. 네, 근데 오늘 새벽부터 촬영을 해가지고 너무 떨려. 네. 엄청 떨리네요. 지금 떨리시는 거예요? 원래 저 예능할 때 안 떨리거든요. 그렇지. 그래도 예능 그래도 많이 했을게. 예능 많이 근데, 했지. 했을게요. 아 잠깐만. 아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술 한 잔 빨리 먹을까 봐요. 어따 한 잔 허야겠구만. 알았다 한 개. 한 잔 허유. 뭘로 드릴까요? 뭘로? 저는 사케. 사케. 아 사케. 야 또 사케 중에서 아주 좀 귀한. 좀 센 거를 얘기를 했더라고. 사케가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거는 조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꽤 좋은 거. 여기는 좀 제작비가 좀 되나 봐요. 약간 되게 항상 좋은 술. 그래. 그래서 너네들한테 출연료를 못 주는 거야. 그거 뭐 사왔어야 되는데 막 못 사왔는데 술 같은 거. 아 죄송해요. 이거 그래서 23이라고 써 있잖아. 이게 이제 쌀로 만드는 건데 쌀 한 톨이 있으면은 23% 빼고 나머지를 다 도정하는 거야. 쌀을 깎아? 깎는 거지. 한 톨 한 톨을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사케는 비싸. 숫자가 낮을수록 더 귀한 술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로 고가의 사케를 주문을 해주셨다. 아니, 저는 오빠가 이렇게 주문한다기보다 저게 맛있었던 거지. 그렇죠. 예전에 먹었는데 맛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맛있는 거는. 잘했어요. 얘기를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수양이가 이거 또 진을 주문하셨죠? 저는 뭐 싼 거. 핸드릭스 진. 호텔 바에 가면. 아,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핸드릭스? 네. 아, 그럼. 야, 둘 다 뭐, 이 정도가 비싼 건가? 기준이 다르네. 아니, 이게 더 비싸요? 이게 더 비싸요? 안 가르쳐지지, 그치? 둘 다 굉장히 좋은 술이라. 네. 그러면은,
시작부터 사케 아니면은 네 그냥 하나로 네 저는 하나로 네. 갈 거고 네. 수장님 물로 드릴까요? 진토닉 아 저는 일단은 한 잔 사케 그 맛은 좀 봐야 비싸다고 하니까 비싸다고 하니까 어 요거를 한번 한 잔 한 잔 네, 따라서 이렇게 그렇지 아, 이만큼 안 따라주시고 원래 잔이 워낙 커서 아, 이만큼만 따라주시는 거예요? 아, 더 따라드릴까요? 아니 잔이 이게 워낙 네, 사케 잔 치고 네, 커서 네. 어, 아니,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술 욕심은 진짜 네. 아, 아 일단 아우 맛있다 맛있지 이걸로 계속 가도 될 것 같아 아 진토닉 따위는 안 마셔도 돼? 너무 맛있다 어? 안주 나왔다 수양이가 부탁한 안주 아. 이거 이제 자주 가는 아 저희 집 근처에 약간 산미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지 어 거기서 요거 삼합이잖아 삼합 어,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조개탕이랑 이 삼합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오늘 오빠가 또 회 먹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요거를 한번 삼합을 싸서 네. 왼손에 들고 그 다음에 짠에서 쫙 마시고 탁 그럼 좋아 멋있어 자 기대되는데요 진짜로 오우 세상에 자 짠 어 간장 찍어서 야 이거 웃긴다 근데 이거 저는 안주를 먹고 술을 먹는다 아 그래 내가 그걸 안 물어봤구나 그 원래 스타일이 다 달라 뭔가 오빠가 하는 거는 다 맞는 것 같은 이 주도와 아니 무슨 정답이 없어 어? 둘은 그러면은 촬영하면서 뭐 연습하면서 술 한 잔 기울인 적 회식 뭐 있었어? 회식하고 네. 뭐 저희끼리 저희 연습할 어제도 술 때. 먹었어요 아. 어제? 네, 저희 어제 술 먹는 씬 찍었거든요. 아니, 술 네. 먹는 씬을 찍을 때 진짜 술을 마셔? 근데 저는 좀 그런 편인데 오빠도 좀 그런 편이더라고요. 약간 메소드를 위해서. 와! 아, 근데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또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옆에 보셨어요? 쟤도 지금. 어? 쟤 뭐예요? 이게 뭐야? 저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네. 새우? 아닌데. 아, 뭐죠? 새돌이요, 새돌이. 새돌이, 아, 새돌이. 제 고민형이에요. 아, 인형은 제 친구. 아. 아, 제 베프. 아, 심리적. 애착, 애착. 아, 애착이 아니라 그냥 쟤는 제 친구. 아하. 어. 아니. 친구? 네. 그래서. 아, 같이 한잔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 왔어요. 아 이게 원래 제가 같이 여행을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약간 맛집 이런 것도 이제 저 친구가 가고. 근데 새돌이가 조금 더러워졌을 때는 세탁기 두고 윙 돌려? 그건 너무 야만. 아 그치? 네. 그러면은 그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목욕하는 것도 있고 새돌이? 네, 네 뭐 다 네 그래서 팬들도 되게 막 혼동 세계관 혼동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나는 충분히 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존중해줘 각자의 그런 그쵸 애착 난 괜찮은 것 같아 아, 애착이 아니라 친구 아 친구? 네네 네, 네. 저 말 실수했어요 네. 새돌아미안 친구인데 네 그래서 오늘 같이 한잔 하자고 저기 현우도 새돌이 얘기할 때 점점 표정이 좀 표정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표정이 다 나타나네 새돌이 잘해줘요 어? 다음에 아 오케이 알았어 데릴 것 같아 아, 자.
아, 드라마 진짜 저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 이제 사이를 아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겠죠. 아.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우리 고필승 조연수. 고 감독, 인사해. 우리 박두라 배우님. 저는 박두라 진짜 별로예요. 아, 돈만 밝힌다고 소문이 잘해요. 저 돈 엄청 밝혀요. 톱스타와? 네. PD의 만남.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드라마니까 좀 가능한 거지. 톱스타와 PD가 만나는 게 현실에서 가능해요? 아니, 그렇지. 그래서 나는 실사파. 극중 내용 톱스타 했다가 완전 몰락했잖아. 나는 만나기 전에 몰락했고. 아, 그래요? 그때 만나신 거야? 만날 때는 그렇게까지 몰락한 적은 없어. 아, 근데 선배님은 같은 프로그램 하다가 만나신 거예요? 아니. 아, 그건 아니고. 그럼 몰래 방송국에서 몰래 이렇게 막 손잡고 뭐 이런 방송국 연애는 안 해보셨어요? 나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조연출이거든. 네. 그러니까 뭐 조연출과 MC가 그렇게 무슨 대화를 나눌 일이 없어. 한 자리에 있을 일도 없고. 아. 나는 몰래 몰래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는데 괜히 가만있어, 그거 편집 어떻게 되가나 하면서 올라가서 편집실 한 거야. 너무 재밌다. 편집실에 MC가 뭐 올라가서 지금 편집이 어떻게 되가나 본 적은 없고. 그렇지. 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렇게 티나게 올라가서 잠깐 보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좋은 레퍼런스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저희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뭐 때문에 그 톱스타가 이렇게 막 확, 그건 이제 나중에 방송 봐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나오고요. 저희 지금은 이제 도라가 어렸을 때 한 집에 살던 친구였는데. 저희 엄마가 오빠네 할아버님을, 이건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오셨어. 돈을 목적으로. 엄마가 아이 셋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힘들어서. 네. 근데 이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혼자야, 마침. 근데 은퇴를 그. 교장 선생님에서. 저는 퇴직금 있으시고. 할아버지가 막 돈도 막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딸이 알게 돼서. 그러면 두 분이 잘 만나세요. 이러니까 저희 엄마가. 아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할아버지랑, 이런 냄새나는 할아버지랑 제가 왜 만나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걸 듣고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3회차까지. 네. 네. 맞아요. 돌아가셨어. 근데 나는 그 집에 하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빠를 계속 좋아하는데 엄마가 밤에 야반도주를 해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야,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아, 우리 아버지는 물론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네네.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셨어. 그리고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어. 정말로.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좀 이렇게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어떤 분을 살짝 소개받은 거야.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퇴직금 받은 거에 그 반을 꺼줬고, 근데 혼인신고도 했고, 막 해서 지금, 어쨌든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집에 있었어. 와, 그럼 운명이네. 야, 대박이다. 거의 미녀와 순정남. 미녀와 신동엽이네요, 그러면. 야. 야, 대박이다. 진짜 신기한데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뭐 진토닉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이거 맛있네요. 이게 좀 비싼 거라 그런가. 이렇게 부드럽네요. 부드럽지? 네. 좀 취해야 될 것 같아. 재미없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도 텐션이 너무 좋으세요. 아, 진짜요? 네. 아, 짠한 형은 진짜 안주가 상당히 괜찮아. 근데 텐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예능을 많이 봤거든요, 예능에서. 근데 MBTI가 I이던데요, I? 네네네네. 네. INFP. 아, I야? E 아니고? 네. 너무 E예요, 너무 E. 자, 뭐 저 뒷구르기 하면서 해도 INFP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E예요. 저는 ENFP 나오더라고요. 아, ENFP요? 네. INFP, ENFP? 네. 근데 오빠는 보니까 집에 잘 안 있더라고요.
전 진짜 집에만 있거든요. 네, 근데 오빠는 이렇게 항상 나오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진짜 이인 게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친구 만나러 간다. 친구 생일 파티가 뭐 있다고 하니까 오빠가 갑자기 그래? 그럼 나도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랑 상관없어. 이 녀석아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 이랑 상관없다고. 친구랑 노는데 한번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좀 연구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건 개구라야! 아우, 정말! 아니야, 맞아. 오빠는 진짜 너무 사람이 되게 편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자 배우랑 약간 이렇게까지 뭔가 일찍 편안해지는 게 거의 처음이었구나. 거의 처음은 아니지만 뭐 거의 처음은 아니지만 한 13번째 정도 되나요? 막 약간 그래도 되지만 오빠가 진짜 정말 순수하게 이 작품과 그치. 같이 일하는 파트너에 대한 약간 그런 걸로 이 오빠가 되게 노력을 하는 게 저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쉬는 날에 되게 자주 만나서 그래, 리딩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는 너무 잘 맞는 것 그치.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짠! 아우. 아 근데 진짜 저는 막 1회 때부터 다 챙겨봤거든요. 아 짜라 형을 보셨어요? 아, 네, 네 보시고 결혼하시는 것도 저 라이브 한 것도 다 보고 와 진짜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신무분 아버지가 막 버진로드에서 하시다 갑자기 춤을 추시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노력을 따님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계속 춤을 추시더라고요. 약간 흥이 너무 많으셔서 아버지 힘내!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때 한참 촬영할 때인데 대본 연습 안 하고 그걸 봤어? 네. 잘못했네. 그러면 결혼에 생각이 있으세요? 아, 너무 하고 싶죠. 아, 그래요? 네. 결혼해서 아기도 꼭 낳고 싶고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없어요. 결혼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렇네 그런 로망이 없겠네 현우는 저는 아기에 대한 로망이 눈 떴는데 이렇게 아기가 있으면 너무 실제로 눈 왜 뜨게 되는지 알아? 계속 아 울어서 저는 아기는 진짜 너무 갖고 싶어 예전에는 남편은 없어도 아기는 꼭 갖고 싶었어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아기는 좋은데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알지? 아기는 너무 갖고 싶다 낳는 거는 남편은 없었는데 애는 있어야 되고 이게 친구가 저한테 임모순이라고 아 모순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진토닉으로 아 좋아요 가볼까요? 좋아요 네 저는 사실 오이를 못 먹거든요 오이 향을 못 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 네. 네 오빠도 못 먹고 저도 못 먹는데 아 그래? 네, 네 저도 오이로 제가 핸드릭스에 뭐 넣어 먹는 오이는 좋아요 아 이 진토닉에 네. 넣는 오이 네 같이 딱 넣어 임모순이네요 임모순 예 임모순 아 어우 감사합니다 네. 짠! 짠! 전 내일 촬영이었거든요. 아, 그래? 오빠 세트고. 세트는 그래도 좀 낫겠다. 아 근데 세트가 더 긴장돼요. 더 긴장돼요, 진짜로. 왜냐면 아, 그 야외는 여성... 이동하면서 대본을 볼 시간이 있는데 세트는 그 안에서 야외 씬까지 체크해가지고 연결 안 튀게 좀 맞춰야 돼서. 아... 네. 그 선배님들, 항상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틀리면 안 돼. 다시 갈 수, 이게 조금 죄송한. 맞아요. 너무 죄송하니까. 그래, 나도. 근데 옛날에 남자 셋, 여자 셋. 뭐 그거 할 때. 아, 저 그거 세트, 셋째였겠다. 세트를 하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웃긴 상황으로 하니까 웃음이 터졌는데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NG를 한 7번? 뭐. 야, 근데 그 생각하면 할수록 더 웃긴 것 같아. 더 웃기잖아요. 진짜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놀라면 웃음이 나요. 그래서 머리채 잡고 싸우는 씬 있으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씬이나 뺨 때리는 씬 찍으면 나도 모르게 더 세게 맞았다. 그러면 너무 놀라서 약간 저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뺨 때리는 씬 없나 우리? 다행히는 아직은 없지. 키스 씬은? 뽀뽀는 이제 있을 것 같고 키스는 있겠죠? 근데 저는 좋아하는 그 키스 씬인데 저는 항상 그 키스 처음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했어. 그러고 나서 한번 떨어져서 얼굴을 보는 걸 좋아해요. 포즈 한번 떨어져서 숨소리 한번 약간 이렇게 해지고 다시 붙으면 약간 사람들이 그래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 딱 하고 이렇게 딱 갔다가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아니 키스신에 설레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엄마랑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내가 싹 떨어지려 그러니까. 그러면 숨소리를 한번 내 그리고 0.1초 있다가 다시 해. 술로 표현하면 약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런 거야? 이런 그러니까 거 맛보고 한번 표현해 줘봐. 처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갔다가 놀라서 떨어졌어.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아 그. 아 이렇게 아. 스킬 있어. 그러면은 그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품 하면서 진짜로 그런 감정이 생긴데 당연한 거지. 뭐 카메라 없을 때 저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잖아. 굉장히 매력적이고 괜찮고 아 뭔가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좀 접거나 애써 자제하거나 뭐 이런 적이 있었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저는 현장에서는 약간 그런 관계 있잖아요. 삼각관계가 있다 약간 이러면 만약에 저랑 만약에 오빠랑 이렇게 연인 관계인데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가 또 있어. 그러면 이렇게 둘이 붙는 씬이 있거나 뭔가 달달한 씬이 있었거든. 질투심이 나긴 해요. 아, 진짜요? 네, 질투심이 나긴 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만났다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진짜 내 감정인지 이 작품에 너무 몰입해서 사랑에 빠진 건지 좀 구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끝나고도 내가 이 친구가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생각난다면 이건 내 마음도 객관적으로 나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끝나고까지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마음을. 아, 근데 그게 진짜 헷갈려요. 왜냐면 저희는 계속 촬영을 하잖아요. 드라마 속 캐릭터랑 이 실제 인물이랑 구분이 나중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을 속이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가? 그래서 보통은 드라마 하는 동안에 사귀고 끝나면 딱 헤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실수는 약간 사실은 연차가 되다 보면 그런 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헷갈림. 그래. 네, 그래서 네. 드라마 찍을 때 스태프들끼리도 무지하게 사귀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지방 로케이션 가고 뭐 그 몇 달 동안을 정말 계속 매일 부딪히니까 또 힘들 때 챙겨주게 그렇지. 되고 그렇지. 그러다가 맞아. 드라마 딱 끝나면 이제 서로 또 다른 작품 가니까 깔끔하게 끝나고 그럴 수 있지. 맞아. 20대 작가님들 많이 웃으시는데 아 여기도? 아 근데 오빠 잘 되는 작품일수록 더 많다. 아 그래? 네 왜냐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도 조금만 네. 토닉도 드릴까요? 네. 너무 약해서. 진짜 조금만 더. 네. 뭐. 어머 죄송합니다. 카메라 켜지 말고.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아니 카메라 켜지 말고. 아니 카메라 지우지 말고. 아니. 야 대박이다. 아니 우리 들고 이렇게 진짜 아니야 아... 이거 좀 너무 웃기다. 그럼 평상시에 이제 조금 다음 날 스케줄 뭐 꼭 이렇게 좀 마실 때는 누구랑
아, 그냥 집에서 한 잔. 어. 네, 뭐 기네스 한 잔. 뭐 이렇게 뭐 위스키 한 잔. 혼자서. 네. 지금 생각할 때 형님은 어느 정도신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이렇게 정신은 멀쩡한데. 네. 내일 일어났을 때 그냥 이 나의 컨디션이 에너지가 다운되면 안 될 텐데라는 그냥 뭐 약간 이런. 아. 전 조금 취한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네. 되게 긍정적이구나. 지금 조금 취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저 약간 술 취하면 약간 오늘 아무도 다 집에 못 가. 어. 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다 집에 못 가. 그래도 우리 스텝 한 명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집에 못 가. 우리 카메라 감독이 한 명 남아서 혼자서 계속 저기 쭈그려 앉아. 다 집에 못 가. 다. 가면 안 된다고 막 다 꺼지고 그냥 한쪽 그냥, 아 최근 아니고 한 1년 2년 전인가? 제가 막 그때 힘들었나 봐요. 안 그랬는데 속으로 힘들었나 봐요. 한번 제가 날 잡고 이렇게 마신 거예요. 대리기사님을 불렀는데 기사님한테 계속 아저씨는 행복하셔야 돼요. 아저씨 아 진짜? 네, 막 울면서 아저씨 행복하시죠? 아저씨는 행복하셔야 돼요. 계속 이런 거예요, 제가. 길바닥에서 막 울고. 앞으로 수영이 그런 새끼 만나지 마. 어떻게 아셨지? 어떻게 아셨지? 만나지 마. 우리 현우 오빠가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알지. 아니, 현우. 낯을 가리는 건지 아니면 어려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는데 그게 뭐가 분위기 잡히면은 이게 좋더라고. 네. 원래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게 많고 약간 조금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요. 아. 네. 오늘은 희한하게. 네. 아, 카메라 다 꼽아봐. 잠깐만. 카메라 없다고 그, 생각하고. 저도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분을 처음 만났는데 절대 아이가 아니고. 이거 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니까.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진짜 완전 이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카메라가 꺼지면은 막 현우 형만 말씀하시고 수현이 말 안 하신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라고 예.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성향. 진짜 카메라가 다 꺼졌다. 그럼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 왜냐면 나는 어차피 갈 테니까. 카메라가 없는데서. 아, 그래요? 카메라가 없으면 가지. 아, 근데 만약에 형 가시잖아요? 그럼 두 분도 가세요. 그래서 저랑 새돌이만 남아요. 아, 아 우리 새돌이. 예, 예, 예.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새돌이, 새돌이. 내 친구 애착이냐고 아니에요. 내 새돌이. 근데 슬쩍 그냥 혼자 가고. 어, 새돌이 놓고 갔는데, 에, 또 사면 돼. 아, 여기 지금 열 몇 개 있어요. 가끔은 뭐 깜빡깜빡 할 수도 있지. 아닌데요? 아니야, 세계관 깨면 안 돼? 아닌데요? 근데 새돌이로 막 이렇게 뭔가 빵 뭐가 터지지 않으면 또 다른 캐릭터도 할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 어, 듣지 마! 새돌아,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어? 막 이렇게 막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왜? 이건. 아, 예, 해도 상관. 제가 좀 기분 나빠 화가 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요거 좀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사실 저 친구로 뭐 빵 터지고 약간 그러려고 인스타를 한 건 아닌데, 쟤는 사실 아 제가 제 목소리를 내는 막 쟤는 막 What the f**k 약간 이러지. 아 그래요? 새돌이가? 아니 남자야 여자야? 나 갱스터야 약간. 남자야 여자야? 아 남자애죠. 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옷을 좀 바꿔 입어볼까? 아니,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남자면 아 꼬리예요 꼬리 아니야 아 어떡해 미안 새돌아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았네 너의 정체성을 찾아 야 오빠 새 소리는 아니 이게 새 사실 제가 있으면 왔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아 이게 원래 새돌이 스타일인데 이게 새돌이거든 새돌이 목소리처럼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새돌이 시선으로 다 보면서 사실 그 의도를 아. 만든 그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사실 제 말로는 막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하는 편이긴 해요 새돌이를 통해서 네. 그럼 인스타로도 아, 그럼 방금 아까 What the f**k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얘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인스타에는 막 좋은 말만 써요. 막 뭐 날씨가 좋다. 뭐 약간 막 하트 막 이런 거 하는데 새돌이한테는 막 막 이런 말도 쓰고 애들은 가라. 얘가 아, 오히려 좀 흔들게. 재밌다. 재밌다. 그 세계관이. 아, 자, 오빠가 얘기해 이제. 나 이제 얘기 안 할게. 아, 나 진짜 말 안 해야지. 대본 리딩하고 처음에 이렇게 쭉 봤을 때 아, 이 드라마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사랑받을 확률이 좀 높겠다. 그런 느낌이 딱 리딩하고 뭐 이럴 때 오지 않아? 저는 사실 이번에 나 지금 현우한테 물어본 거거든. 말 안 한다라는 거 믿어? 아니 내 눈을 보면 되겠잖아요 오빠. 아니 나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주인을 산발해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는 거. 아니 지금 아니 새돌아 그게 어떻게 돼 잠깐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난 진짜로 말을 안 한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난 얘기했는데 바로 얘기를 했거든. 아니야? 알았어, 이왕 말한 거. 수양 얘기 좀 듣자. 얘기 좀 해. 아, 오빠가 얘기해. 나 말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아,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 까먹었어. 무슨 질문이었죠? 무슨 얘기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말을 시작. 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근데 지금 주말 드라마 50부작이면은 현재까지 찍은 게 몇 부작이야? 어제 8부? 부작? 네, 8부. 아, 그 정도로 앞서 나가는구나. 네. 저희는 어제 무인도에서 저희 둘이 갇혔었거든요. 거기까지 딱 찍었어요. 엔딩에 제가 이렇게 오빠 이렇게 가까이 쳐다보고 약간 여기서 키스를 하나? 마나? 여기서 딱 엔딩. 손은 어딨고? 아니 진짜 그냥 연기할 때 손 처리가 제일 어렵거든. 내가 연극을 전공했기 때문에 막 연극까지. 네. 근데 이제 연극 무대에서 제일 어려운 게 손 처리야. 맞아요. 연기할 때 원래 그렇잖아. 아,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워 그래. 아,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오빠는 이렇게 잠들어 있고 어머 새돌아 미안하다. 내 편기추 내 동대리 씨는 그렇지 않나? 야, 내 진탕으로 지금 119 불러주세요. 그래서 잠깐 여기 십시 위에 있어. 이렇게 오빠 이렇게 잠들어 있고 제가 이렇게 옷 덮어주다가 약간 이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했어? 아니 근데 저도 순간 너무 고민을 한 거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너무 키스를 할 것 같이 다가오면 변태처럼 보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눈, 코, 입, 귀엽네. 되게 잘생겼네. 약간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가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손이 어디 있었냐고! 어디 있었어? 손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초반이니까 상체 위주로 오케이. 후방 나가. 촬영은 예전에 끝났어 사실. 아까 끝났어. 왔다! 막 하는 순간 끝났어. 그러면 썸네일을 What the f**k 이렇게. FXXX 아 나 미쳐버리겠네. 뭐 예전에 막 진짜 막 선배님들 막 안 나가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이 막 이렇게 막 욕한다고 막 이런. 이게 나가요 근데 이게. 아 그래 유튜브가 이게 편집으로 이게 나가요. 유튜브가 생식기 계열 욕은 못 나가는데 숫자 계열 욕은 나가. 아 그걸 몰랐구나. 저는
욕이라는 걸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 그럼 오늘 태어났네? 축하한다! 와 대박!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죠? 나 미쳤나 봐. 아, 미쳤나 봐. 야, 아무리 야, 우리가 이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 뭐 해야지. 근데 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태어나서 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욕이 뭐죠? 너 미쳤구나. 오빠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이제 방송 분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 칠게요. 아 너무 웃기다. 명심해. 너네 아까 얘기했어. 키스씬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엉겨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떨어져야 돼 반드시. 그리고 지그시 바라보다가 다시 막 그치? 오빠 이거는 가짜지. 이거는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또 달라고 하네. 또 달라고. 자 봐봐. 오빠 왜 이렇게 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어. 그 여기서 숨을 아, 그 정도로? 오오오! 이렇게 가야지! 어? 이거 뭐예요? 아니, 너무 가짜 같아서 좀 이걸 넣었었죠, 근데. 어? 근데 얘, 이 사람 침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조개 껍데기 안에는 조개살이 들어있어. 이 녀석아. 어떡해. 그냥 니네들 다 지읒댔어. 나 이 짠한 형에 내 연기 인생 다 걸었어. 아, 저 연기하는 거 봐. 카메라 쓰니까 저 연기하는 거 봐. 아니 연기는 뭐야? 빨리 빨리 들어가. 나 여기 다 치워야 돼. 아 그거 좀 그만하세요 좀. 오늘은 같이 살고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은 매주 이건 내 몫이구나. 아니야. 이거 네가 할 거야?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나 안 취한 걸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안 나와. 아니 근데 처음부터 진짜 안 취했어. 세계관도 그대로 있잖아. 나 안 취한 걸로 지금 정리해 줘. 처음이야! 아직이야! 김한선 선배는 그 당시에 마돈나야? 마돈나. 프로듀스 101이 엊그제가 올해 들어 9년 차. 약간 진짜 좀 그 느낌이 비슷하다. 계란이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 병아리도 아닌 계란이 담겨라고. 삐약. 병아리인 줄 알지만 딴 데 가면 싸움 딱. 잠깐 우리 이거 원샷 합시다. 오호. 너무 공손해. 지금 바로요? 야 누가. 아 이거 우리 마셔야죠. 아니 난 마셨는데. 시간 끌기 성공 게이드. 저기 뭐야 막잔을. 어디 무슨 막잔.